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은 1204원까지 올라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또 경신이기 때문에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부분도 남겨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이다라기에도 모호하고 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 제품이 많은 어떤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오를수록 어떤 마진이 높아진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어떤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면은 원자재 수급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환율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제조업들 비중들이 조금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이 가중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웃돈이 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환율 부분들이 계속 이제 120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지금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환율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이제 미국이 지난 11월 무역 적자가 지금 802억 불 정도 이렇게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역대 최다의 어떤 그 최고치에 지금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미국이 그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프더 물품들을 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나타났고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빠르게 경기를 회복했던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이 구매력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현상들이 바로 어떤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어떤 지출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올라가게 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물가를 계속 조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어떤 개인 소비 지출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GDP의 성장과 그리고 어떤 실업률 근황입니다. 즉 고용 시장이 얼마나 지금 안정되어 있느냐 부분들을 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연준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제로 금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완벽하진 않다.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까지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늘 언급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FOMC 12월 이제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 고용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시는 이제 의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얘기한 것도 3월에 이제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에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는 금리 인상마저도 이렇게 좀 앞당길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선반영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시카고 상품은행에서 이제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패드워치라고 하는 이제 이 그룹의 운영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장에 뭐 12월 달에 뭔가 금리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구나 뭐 연방 기준 금리가 뭐 이렇게 기금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월 16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절반 이상의 어떤 의견들이 금리 인상을 3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떤 상품 가격, 선물 가격, 그리고 어떤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환율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제 현 주소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작년 1월 4일부터 해서 올해 1월 3일까지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달러만 가지고 계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달러만 거의 9%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성장주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중심을 했던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어떤 고평가됐던 부분들에서의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이탈하기 위해서 신흥국 중심 투자에서 다시 어떤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조금 복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강해졌다는 거죠. 결국은 환율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훼손 부분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주가 자체의 타격을 좀 회피하면서 주가가 아무리 높게 올라도 환차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탈이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한 9.5% 정도 올라갔었고 네.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7%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뒤늦게 뭔가 달러 투자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점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달러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과연 연준이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 때 그러면 시장 자체의 타격이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투자 시장에서 먼저,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서 상품적인 가격 면에서의 타격을 것인지 이 부분들이 또 모호해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실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덕호 대표께서는 여기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시는지. 네. 일단 제가 조금 과거 데이터를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7년도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강세장의 영향이 나타났었고 2018년, 19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중국이 어떤 환율 조작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위안화 자체를 워낙 평가 전환을 시키면서 수출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하고 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어떤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2.5% 이상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러 가격을 좀 달러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신다고 네. 하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1200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는 점. 즉 경기가 어느 정도 팽창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도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미국 내에서의 어떤 GDP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1200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은 달러가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1200원 선에서 계속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거의 13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주식시장과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시장의 불안, 즉 어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의 경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그 공포심리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재 달러 수준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결국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네. 또 실적 좋게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대형 종목들 중심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특히 실적이 좀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하는 것은 유지를 하시되 대신 어느 정도 현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련하시면서 어떤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그 타이머를 조금 재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얘기, 경제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시간 굉장히 부족하죠.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미증시에 지금 조금 소폭의 좀 하락세 그리고 이제 이런 강달러 기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는 다시 또 매수 분위기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체고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빅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기술주들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그렇죠.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예상이 되는 그 삼성전자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은 역대 최대 중에서 손꼽을 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 순이익은 조금 소폭 부족했던 그렇죠.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어떤 가격 자체가 비싸게 팔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얼마나 그 실익을 챙기냐가 중요한데 단기간에서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까지 이렇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경기 정상화가 된다면은 어떤 물가 부분들,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환율 부분들을 좀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 좀 단기간에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투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제 하루 이틀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그 포트폴리오에서 탄탄한 체력을 갖고 계신가가 좀 조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 테마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 환율 부분이니까 금융 쪽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섹터를 좀 보시나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에너지 섹터. 쪽. 그리고 네. 이제 뭐 물품, 우리 네, 이제 PC 네.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식품,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문제될 겁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한 가지가 결국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뭐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언급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어떻게 보면 단일성 자체에서의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간의 물가 자체를 조금 낮추기 위한 어떤 연준의 움직임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각국들이 금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가격들이 좀 소폭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식품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이제 연준이 12월 FOMC 때 발표했던 그 PCE 지표를 보시면은 거의 5% 가까운 어떤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네. 유엔의 이제 식량기구 관련된 부분, FAO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의 식품 가격이 역대 최고치였다라고 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 2008년도 이후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증시장이 단기간에 좀 폭등을 했을 때 그때도 물가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지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투자 자체를 조금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실리를 챙겨 나가셔야 된다. 좀 어떤 정도의 현금화를 좀 찾아 나가시면서 방어작전을 좀 잘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물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물건의 가격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금리라고 하는 돈의 가격을 볼 것이냐 이 부분들에서의 그 저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소비 대국 1, 2위 미국과 중국. 미국은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전쟁 중이고, 그렇죠? 중국은 또 경기 둔화를 잡기 위해서 또 전쟁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에너지, 원자재, 식품, 금융 섹터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안에서 그러면 가장 주목하신 섹터는 어딘가요? 뭐 결국은 이제 창 끝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이제 결국 금융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국내 금융사들의 그 트렌드들이 이제 과거의 5년 전, 10년 전의 트렌드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지주라는 명으로 이제 개칭을 하는 회사들도 많았었고 통합되면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 쪽을 이제 은행 부문 쪽에서의 어떤 소득 우리가 흔히 이자 소득이라는 부분들에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금융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지주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비은행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투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고유하게 영위를 했던 바로 이 이자 사업 부분들에서의 그 소득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기에 해지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비은행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장기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경기 활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같은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그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은행 기존의 금융사들이 이제 보험회사들을 같이 영입을 해놨던 편입을 했던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수혜를 좀 같이 얻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도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매출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투자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열기보다는 조금 식별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간에서는 조금 소폭 후퇴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하루 이틀하고 이제 다시는 10년 동안 안에 뭐 이런 거의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네. 꾸준하게 움직이는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 자체에서의 어떤 그 거래량 자체가 조금 단기간에서는 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금융 지주사들, 금융사들, 전통의 금융사들 보면 실적이 그래도 작년에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몇몇 종목 좀 살펴볼까요, 우리? 제가 이제 금융 지주사들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신한지주는 이제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오렌지라이프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신한라이프와 이제 합병 과정을 좀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프루덴셜 생명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생보사를 네. 이제 껴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금융지주하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2주 동안에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왜 투자했지라는 생각들 좀 차트 움직이 좀 재미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만세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 600원 가량 까져버리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배당 이 정도 받았으면은 충분히 가치 입증했구나.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많았다라고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다시 어떤 그 PER 지표 대비를 했을 때 주가의 메리트를 좀 찾아가는 게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몇 지금 언급되는 그 주요 금융사들 외국인들 수급이 좀 양호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 물론 앞서서 이제 대형 금융지주사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KB와 신한이 이제 1, 2위를 앞다투고 있을 때 조용하게 또 실적을 잡아가고 있던 3위 금융지주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몸집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우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매출이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 부분들이 어떤 지배순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은 한 3조 정도 이렇게 지금 항해를 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자 수익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금리 수혜까지도 동반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신한지주나 아니면 KB금융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앞서서 소개드렸던 비은행 부문 관련된 부분 사업입니다. 결국 어떤 올해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대한 어떤 인수합병 그리고 증권산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투자 확장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금융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은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이제 이미 이제 배당 자체가 결정이 됐고 이제 내년에도 7% 각간의 배당이 한번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떤 환율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제가 이제 연중으로 기준을 상반기 기준으로 47,000원을 제가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네. 하방 압력은 충분히 이제 한 5%에서 8%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머선 1위구 함께해 주신 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도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